자, 피닉스 부스에 왔는데, 피닉스도 아주 그 A클래스 타입의 모터홈 만드는 거 되게 정평이 나 있어요. 뭐, 바리오 모빌, 뭐, 컨커드, 그 다음에 피닉스, 모렐로 다 같은 이제 경쟁 업체들이긴 한데, 이번에 소개해드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탑 X 라이너 9900 BMAS-X 모델인데, 쭉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풀옵션을 하시게 되면은 58만 유로 정도 하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있네요. 이제, 물론 얘도 뒤쪽에 보면은 차를 실을 수 있는 게러지가 다 돼 있습니다. 내부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맨 앞쪽부터 설명해 드릴게요. 맨 앞쪽에 이렇게 드롭배드가 있어요. 틸팅 기울기 경사도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 그런 모델인데, 전동 드랍배드도 뭐 편리하긴 편리하지만 이렇게 그냥 손쉽게 손으로 쭉 내려가지고 밑에까지 쫙 내리는 그러한 구조의 벙커 배드 컨셉의 이런 배드가 사용하기는 훨씬 편한 것 같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은. 자, 앞쪽은 물론 이제 이렇게 스위블 시트 회전시킬 수가 있고요. 마찬가지 이렇게 사이드 테이블 되어 있습니다. 자, 건너편으로는 이 시트 가죽은요, 질감 좋습니다. 예, 질감 좋은, 되게 좋은 그 가죽을 썼고요. 다른 경쟁 업체들 대비 이게 내부 인테리어가 조금 올드하네요. 우리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.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이 캐비닛장,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다른 경쟁 모델들의 캐비닛장하고 좀 다르죠, 여러분. 이게 이제 거의 민자 한 가지 색으로 뭐 라운드 카프는 다 주긴 했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, 그 전에 이제 제가 설명해드렸던 테두리에 뭐 크롬이랄지 알루미늄 테두리 놓으면은 완전 달라지잖아요, 느낌이.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. 이거는 이제 2년 전에 왔을 때하고 거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위쪽은 다 스웨이드 마감했는데 이것도 조금은 가죽으로 마감했던 경쟁 모델 대비 좀 투박한 느낌, 그건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쪽 공간, 여기서도 한 사람 정도는 누워서 주무실 수 있긴 한 것 같은데, 이 레이아웃도 조금 이제 철진한 그런 그 디자인 같아요. 가격은 굉장히 비싸요, 근데. 주방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거의 일자형 주방이네요. 이 조리대 공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, 대신. 밑으로는 식기세척기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맞은편으로는 냉장고,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렇게 복합기, 전자레인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기가 되어 있죠. 그리고 이렇게 볼 때 옷장도 같이 되어 있어요. 기본적으로 전기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죠, 유럽 같은 경우에는. 자, 팬트리 같아요. 이거는 큰 대형 팬트리가 별도로 이제 제공되죠. 자, 여기는 중문이에요. 중문 이렇게 거실 공간, 주방 공간 분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. 이건 다 기본으로 이제 제가 옛날에도 우리 국내 업체 분들한테 이 중문 잘 활용하면 진짜 고급스럽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, 이게 좀 기술적으로 조금 공간도 부족할 뿐더러 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자, 후방 쪽으로는 이렇게 별도로 건식 타입의 화장실, 샤워실, 세면대, 그리고 앞쪽으로는 높이가 조금 있는 침실. 침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해서 독립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. 문 닫아놓고 안쪽에서는 뭐 굉장히 좋죠. 그리고 이렇게 높을 경우에는 이제 이 밑에 쪽에 별도의 또 주차 공간이 있구나.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앞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세면대 돼 있고, 이 칼라가 주는 이 색감이요. 색감이 주는 이건 조금 우리 피닉스는 조금 디자인을 좀 바꾸시든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조금 더 세련되게 보일 것 같긴 한데. 어때요, 여러분? 하여튼 그 공간 활용도는 하여튼 뭐 좋습니다, 여러분. 이렇게 이제 안쪽에도 별도의 옷장 이렇게 마련되어 있죠. 자, 이렇게 해서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. 이게 이제 이거 라디에이터예요. 난방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서 한번 게러지 차고 한번 볼게요. 자, 이제 이쪽 후방 쪽 보시면 어떠세요? 후방에는 이렇게, 이거 스마트 포트네. 스마트 포트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이 주차장 사이즈는 L 사이즈. 유럽에서는 다 그렇게 통용이 돼 있어요. 규격화가 돼 있어서 L 사이즈 주차장에는 이렇게 스마트 포트 정도는 안에 다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싣고 다니는 거죠, 여러분. 근데 하여튼 보시면 좋아요. 좋은데 조금 하여튼 그 경쟁 모델 대비는 조금 올드한 느낌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